순천의 한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. 방 안에는 치과용 의자가 놓여있고 엑스레이 촬영 장비까지 구비돼 있습니다. 치과용품 도매업자 51살 최모 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비위생적인 이곳에서 2년여 동안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해왔습니다. 압수된 물품들입니다. 임플란트 수술 도구부터 일반인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마취제까지 발견됐습니다. 치과 재료를 납품하는 도매상이 직접 본인의 사무실에서 엑스레이 기기라든지 치과의자 등 각종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춰놓고 부특정 다수를 상대로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한 사건입니다. 의사 면허도 없는 최 씨가 어떻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? 임플란트 자재 판매를 위해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최 씨는 소규모 치과를 돌며 마취와 절개 등 수술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부 치과 의사들은 최 씨에게 수술 도구의 무상 대여와 소독은 물론 자신의 병원에 와서 수술 보조까지 강요했습니다. 경찰은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최 씨 등 2명과 갑질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